감독님도 축구 선수 생활을 좀 하셨죠? 3류 선수 했습니다. 아니, 아니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7경기에서 7득점과 아, 이게 86년에 아, 프로팀에 입단해서 한 4년 정도. 시작하자마자 한 골이 들어갔습니다. 네, 아주 의외의 기습골로다가 한 골을 터치골을 얻어냈어요. 이게 프로 아무나 갑니까 또? 무늬만 프로였죠. 에이 4년을 했잖아요. 4년을 했잖아요. 아니 그건 그런데요. 3류 선수였어요.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선수 생활한 걸 돌아보면 축구에서 소리를 여지껏 제 입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감독님은 3류 선수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왼발을 잘 쓰고 싶어서 오른발을 안 쓰려고 일부러 오른발 축구에 앞정을 꽂고 예, 연습을.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4살 때 그런 공놀이를 우리 손흥민 선수가 좋아했는데 진짜입니까? 발등으로 4, 50번을 찬 다음에 잠을 자고. 그게 탱탱공이라고 있잖아요. 아, 있어요, 있어요. 예. 이걸 절 보고 이제 들고 있으라 그래요. 그리고요? 그걸 계속 이제 양발을 차다가 많이 찰 땐 뭐 100개 넘게도 이렇게 놀이삼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불 자리 펴놨으니까 이제 그리고 자고 공을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뭐 얘가 뭐 재능이 있다 어떻다 이런 거를 떠나서 공을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네. 아니 근데 그러다가 처음으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언제고 이제 얘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마 1학기 때였던 것 같아요. 축구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너 이거 힘들게 하겠냐? 그러니까 아 좋으니까 하겠다. 네. 그 세 번을 물어봤어요. 이제 저도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어린애지만 확실하게. 예. 어느 날 힘들다거나 하면은 보험 증서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너 이렇게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어리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시작을 했죠. 와, 그 약속을 세 번 얘기하고 확실하게 듣고. 예. 그럼 한번 이제 제대로 한번 내가 가르쳐보겠다. 예, 예,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내가 해왔던 것을 발판 삼아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방식으로 좀 가르치셨다고. 네, 예, 예. 제가 기본 우리 삶에서 기본을 이제 중시하고 두 시간은 아주 하루도 안 빼놓고 기본으로 했거든요. 어떤 기본? 어떤 기본?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볼을 잘 다룰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볼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네. 그러니까 발 안쪽, 바깥쪽, 발등, 무릎, 가슴, 헤딩. 그다음에 이제 키 두 배 이상 올려놓고 딱 떨어지는 볼 가슴 이상 안 뜨게 컨트롤해서 다시 하나 둘 셋. 저릴 때 보는 것 같네요. 이걸 제가 하던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1기. 1기. 그게 이제 제가 여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축구인들이 상당히 저를 이제 뭐 손가락질로 하겠지만 얘기할 기회가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기본을 해야 되는 상황인 애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걸음마도 못하는 애를 데리고 100m 달리기 나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기본기를 해야 되는 애들을 기본기는 무시하고 경기를 하잖아요. 경기를 하는데 그래 경기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성적을 얘기하잖아요. 얘들은 누구를 위한 성적이에요? 지금 말씀 중에 주셨는데 예.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예. 그 감독님의 모습 이런 제가 축구 얘기만 나오면 왜 이러냐면 아, 이거 잘못된 거잖아. 근데 방금 네? 누구를 위한 성적인가? 누구를 위한 성적? 그러니까. 네? 얘들이 어려서 너무 혹사당하다 보니까 18, 19 돼서 프로에 딱 진입해야 될 상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수술대에 올라야 되고. 아, 그러니까요. 혹사했잖아요. 뭐 이게 종목은 다르지만 또 야구 선수들 중에도 그래서 이제 그 어렸을 때는 좀 직구만 던지게 하고 변하고 못 쓰게 하는 게 이제 이 관절이나 뼈가 뭐 그렇다고 또 하더라고요. 흥민이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슈팅 연습을 한 게 18살 지나서 했던 게 바로 그 이후예요. 아 슈팅 연습 18살 이후에 했어요 제가 함부르크에서. 아 그 전까지 슈팅 연습 안 했죠. 지금 우리 아카데미 애들도 똑같아요. 어린 애들 가지고 볼을 멀리 때리거나 강하게 때리는 건 절대 안 해요. 왜 안 하시는 이유는? 관절이나 근육이 아직 그러니까 열이잖아요. 낼 수 있는 힘 이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오겠어요? 축구를 처음 시작하는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해보세요. 좀 제가 똑똑한 척 해도 돼요? 아 당연하죠. 아, 그럼요. 뭐 허락 맡으시는 스타일 아니신 것 같은데. 임무월려 필요근우라고 멀리 보지 않으면 가까이 근심이 있다. 내 자식이 축구를 하는데 멀리 봐야죠. 이
뭐 인무 월여. 인무? 인무. 인무. 월여? 월여?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유럽 프로리그에 진출하면서 한국에서 생활을 다 접고 손흥민 선수를 따라서 이제 독일로 네. 들어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손부 삼천지교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네. 그때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활이 아주 힘들 때니까 지금 생각하면 함부르크 생활이 축구 배고팠던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가 흥민이는 이제 유소년 숙소에 이제 들어가 있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 호텔이라고 하는데 가장 가까이 근접한 네. 데를 이제 얻어서 있는데 아침은 그냥 거기서 해결하는데 점심 저녁은 이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뭐 돈도 없고 그다음에 차도 없고 집도 없고 하니까 그럼 뭐 하시고 계셨어요? 오전에 딱 호텔에서 가서 흥민이 자는 거 깨워서 아침 먹고 와라고 저는 이제 흥민이 방 제가 이제 청소 싹 해놓고 그때는 구단이 오후 훈련했었어요. 그럼 오전에 지하에 가면 짐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 가서 이제 18 넘어갔으니까 오전에 이제 근력 운동. 아. 근력 운동을 따로 하고. 예, 하고 남의 차를 얻어서 이제 타고 다닐 때거든요. 그러면 이제 흥민이 따라가서 흥민이 이제 라카룸에 넣어놓으면 이제 저는 한 6시간 정도는 밖에서 있어야 돼요. 네. 있을 데가 없어. 어디 다른 데 들어가실 때가 호텔에 가셨다가 호텔하고 이 일군 훈련소하고 훈련장하고는 한 50분 정도, 차로 50분 정도 거리니까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 훈련장 근처에 뭐 카페? 없어요. 훈련장이요, 카페가 없어요. 날씨가 엄청 추운 겨울이다 그러면은 6시간 동안 이제 밖에서 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함부르크가 눈도 많고 바람도 많고 춥고 북부지방이니까 그러니까 우산을 쓸 수가 없어요,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큰 나무, 운동장 옆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큰 나무 잎으로도 이제 비가 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럼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흥민이 훈련하는 걸 제가 또 보고 또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계속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훈련을 봐야 그 다음 날 제가 짐에 내려가서 흥민이 어디를 이제 그렇죠. 보강을 해줄 건지. 그리고 어제 훈련량이 여기가 부하가 이렇게 됐으니까 양을 줄여줘야 되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몇 년을 하신 겁니까? 흥민이 레버쿠젠 와서까지니까 23살 때까지 이제 그럼 18살이면 거의 한 4, 5년을 그렇죠. 근데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제가 돈도 없고 언어도 안 되고 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하니까 그건 몸으로 견디는 수밖에 없잖아요. 흥민이를 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제 그 숙소로 내려가서 그 호텔에도 방은 있는데 화장실이 없는 방은 이제 공중 화장실을 써야 되는 이 침대도 아주 한 사람 딱 누울 만한 그 침대인데 얼마나 호텔에 추운지 한 시간 반 정도는 이불을 다 몸 전체를 쓰고 내 체온으로 그 안을 따뜻하게 데펴지면서 제가 이제 잠들어야 되는 그런 호텔 방도 네, 거기서 생활을 했죠. 한 3년을. 그러니까 축구 배고팠던 생각밖에 안 들어요. 거기서는 함부르크에서는. 그 손흥민 선수도 아버님께서 이렇게 6시간 동안 훈련하는 동안 거기 이제 나무 뭐라고 얘기 안 하세요? 아 아버지 좀 어디 가서 좀 딴 데 가서 좀 계세요 뭐라든가 아니면 좀 쉬셔야죠 뭐 이런 얘기. 아니 근데 유럽에 들어가서 사실은 사냐 죽냐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스트릭트하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제가 그랬냐면은 제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흥민이가 긴장을 늦출 수 없잖아요. 제가 먼저 짐에 이제 가서 21개 그럼 제가 21개 따가고 제가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씹으면 제가 씹어. 똑같이 훈련 양을 흥민이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죠. 10개 하나 둘 맞아. 아들의 개인 훈련 때문 사소한 것 하나도 아버진 대충 넘기는 법이 없습니다. 아들은 조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흥민이가 따로 살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도 감독님이 몸이 어 진짜 이 진짜 감독님이 다 근육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도 그래도 식스팩 가까이 있지 않으십니까?
야, 없을 수가 없는 법이. 제가 말씀드리면 또 잘난 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본걸로 해도 됩니까? 저번에 사우나 갔는데 어우 뭐 아니 지금도 뭐 몸이 딱 100개에서 요즘도 계속 운동하시죠? 예, 운동해요. 아. 이게 결국 손흥민 선수가 독일 함부르크 레버쿠젠을 거쳐서 드디어 토트넘으로 아.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야 그때는 기분이 또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어요? 근데 레버쿠젠에서 토트넘 가는데 엄청 힘들게 갔던 게 이제 지금 토트넘 다니엘 회장. 네네. 다니엘 회장이 개인 헬기를 가지고 이제 그 디셀돌프 공항에 도착해서 레버쿠젠 이제 단장 부단장하고 오. 이제 계속 협상을 하는데 안 된 거예요. 레버쿠젠에서 안 보내 못 보내겠다. 근데 세 번째 이제 협상 들어가면서 다니엘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이번에 안 되면 이적 힘들다. 근데 저는 너무 관절했잖아요. 감독이 흥민이에 대해서 계속 좀 불신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흥민이를 자꾸 교체를 하는 거예요. 레버쿠젠의 그 감독님이. 예. 그래서 세 번째 딱 10분 만에 나오는데 안 됐다. 끝났다. 예. 레버쿠젠 단장 부단장 어디냐 그러니까 갔다는데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딱 보니까 저쪽에 4층에 통유리로 된 데를 복도를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 제가 4층을 계단을 3계단 찍다 가지고 잡았어요. 올라가서. 이러고. 아. 그래서 협상은 런던에 가서 일주일 동안 구단과 구단 협상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래 결국은 이제 흥민이가 그래서 토트넘을 갔던 건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로 단장하고 부단장이 제가 북한 사람인 줄 알 정도로 놀랬다는 거예요. 계단을 뛰어오르는데 지금 전체적인 또 모습이 그래가지고 네. 이 사람이 악몽을 며칠 꿨다는 거예요. 아... 자다가 막 이러고 아니 왜냐면 감독님이 진짜 화가 딱 나시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 내 자식을 인정을 안 하는 감독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정말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그래서 토트넘에 갈 수 있었어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아 진짜 승질이 더럽죠. 아니죠 그게 아니라 어쨌든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부모인데 지금도 오해하는 게 뭐냐면 흥민이 일에 대해서 제가 좌지우지하고 그러니까요. 뭐 결정권을 이거는 제가 큰 놈이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거든요. 애 집에 간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며느리가 다른 가정에서 와서 내 자식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제가 거길 왜 가요? 가족들 못 가게 해요, 제가. 그런데 흥민이 일에 대해서 지금도 제가 일이라 저 기회에 대해서 제가 침범 안 해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구 선수가 되기로 했으니 축구를 성공했으면 좋겠고 축구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의 또 아버님의 이런 헌신적인 모습이 어떤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아, 너무 아들의 그렇죠. 일에 네. 개입을 한다. 이런 오해들을 에? 얼마나 많이 받으셨겠어요. 그렇죠. 네. 흥민이 공만 차면 되잖아요. 아니 전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 얘기를 나온 김에 손흥민 선수는 월클이 아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변함없습니다. 네. 아, 지금도? 아니 지금도? 아유 그건 아닙니다. 지금 월드컵을 나갔는데도? 아니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월클하고 네. 주변에서 강요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뭘? 아니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특조망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유재석 씨는 스타입니까? 당연하죠. 아, 네, 맞습니다. 예. 네. 아니 세호 형도 스타야. 아, 근데 세호 형도 스타야. 아, 세호 형도 스타죠. 아니 그럼 감독님, 네. 손흥민 선수 월클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럼 저희가 손흥민 선수는 월클이다라고 하는 거는 괜찮습니까? 그건 제가 간섭할 수 없죠. 그건 제가 간섭할 수 없어요. 아. 예. 진짜 그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제 자식이라서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늘 아 흥민이가 축구에 관한 모든 부분에서 10%의 성장을 전 늘 갈구하면서 지내고 있어요.